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1시간 사이에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 영향을 좀 톡톡히 보고 있네요. 코스닥은 앞서 보여주신 대로 1% 이상 올라가면서 88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김종열 사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쪽이 힘을 내줍니다.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죠. 1%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네요. KB증권에서 지난주 냈던 보고서 중에 삼성전자 실적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4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회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 많이 밀렸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장에 상승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LNF는 금요일장 7% 빠졌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강세죠. 네이버는 이번 주에 또 AI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고요. LG, SK, 지주사도 비교적 좋은 흐름 보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하나씩 따져볼게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꽤 쏠리는 종목 중에 하나로 HMM도 눈에 띕니다. 매각 예비 입찰 앞두고 강세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나름 괜찮은데 HMM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업황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 M&A 이슈 때문일 텐데요.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가격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네.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 인수할 거냐, 그 다음에 인수의 강도는 과연 시장이 생각한 만큼 높아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서 또 외국에서 참여하면서 가격이 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HMM에 대한 처리가 좀 빨라지는 게 좋겠고요. 또 나라 전체로 보면 어쨌든 국적 해운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으로 남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뭐 매각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강한 가격을 써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황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업계 1위도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면서 전 세계 물동량도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국면이다 보니 업황보다는 과연 누가 얼마의 가격을 써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그 가격이 발표될 때까지는 아마도 뭐 시장에서 크게 약세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가격이나 그다음에 인수의 밑그림이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R 종목이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뭐 지난주 종목입니다. 8월 17일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10% 수익인데 사실 지금은 이 수익보다는 앞으로 어떨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뭐 당연히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보유겠죠. 뭐 추가적인 첨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의 추가적인 강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 흐름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뭐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는 뭐 고점 대비 밀린 종목이 꽤 많고 7월 달에 상승을 거의 다 토해낸 종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라고 하는 대장주가 완전히 꺾여버리진 않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또 망가진 업종이 8월 들어서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될 텐데 한미 반도체가 다시 신고가를 내주면서 소위 HBM과 관련돼 있는 HBM3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이 모멘텀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에 거의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HBM3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소식과 함께 이오테크닉스가 상한가를 갖고 현재 이오테크닉스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후공정 쪽에서 한미반도체와 뭐 비슷한 영역,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또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또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삼성에 올인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의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벌어지는 것이 정당한가는 우리가 반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의 흐름이 크게 죽지 않는다면 저는 뭐 이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기대 측면에서는 4분기에 새롭게 진입할 삼성 관련주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이저 마커 쪽에서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레이저 어닐링이나 추가적으로 뭐 커팅과 관련된 다이싱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는 결국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얘기를 역으로 뒤집으면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흔들리고 장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뭐 이 정도 상대적으로 탄력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뭐 미세공정 쪽으로 주력할수록 사실 이 업체는 또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 모멘텀을 안고 보다가 이 대장주의 추세와 함께 잘 살피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얘기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AS까지 받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잠금해제 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비운의 LG전자 이제는 다시 볼 때 포인트는 주가 얘기로 문을 열어볼게요. 한 6개월 정도 나름 계단식으로 올라온 주가를 한 달 반 만에 빼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빠졌어야 될까 싶어요. 네, 이 종목을 6월 5일 날 거의 뭐 연중 고점에 있을 때 방송을 하면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가 뭐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VS의 부분의 성장 모르는 사람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라서 이게 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출의 88%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가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 LG전자가 그나마 잘 버티다가 다른 업체들, 지금 뭐 일렉트로룩스라든지 청도 하이얼이라든지 월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7월 달부터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LG전자가 지금 아무리 VS가 성장한다고 해봐야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가 가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전의 전체적인 흐름이 줄어드는 것을 주가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전자의 하락은 뭐 하반기 실적이 둔화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전업계 전체의 주가 하락이 같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금리가 올라간 것을 그동안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소위 내구재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나 둔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과거 대비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지금 경기 위축과 더불어서 그러면 중국 비중은 더 줄어들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가전이 하반기에 대거 증가할까요?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을 하향하는 과정에서 또 글로벌 가전업계가 전반적으로 가치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전과 TV 수요 회복이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타개할 모멘텀으로 많이들 꼽고 있는 게 바로 전장 사업이었는데 뭐 마그나의 흑전과 뭐 북미 시장의 모멘텀, 뭐 전기차 시장 확대 여러 가지 긍정의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전기차 그렇게까지 앞으로 커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것 같아요. 네.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뭐 배터리 선정에 있어서도 뭐 LFP가 잘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전고체가 뭐 당장 뭐 실용화 상용화 될 수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장한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VS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동화 과정으로 가면서 LG전자의 모터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전장 부품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VS 사업부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도요다를 제외하고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1, 3위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주가가 다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못 갔다라고 다들 굉장히 아쉬워하시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굉장히 잘 버티는 겁니다. 지금 GM과 폭스바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잘 버티는 거고요. 네. 그럼 이 빈 구간을 주가 기준으로 누가 메꾸고 있느냐? 혼도와 도요다가 메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신차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혼도와 도요타도 굉장히 이제 판매량 일정 부분 증가하는 흐름, 그다음에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니까 환율 효과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신차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도요다와 혼다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들은 굉장히 죽을 쓰는. 근데 현대차의 LG전자의 VS가 어디에 제공되느냐? GM에 주로 제공되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LG전자에 쌓여있는 10조의 그 수준은 사라질 리 없겠지만 자동차가 안 팔린다면 이라는 그런 단기적인 불안감은 현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부담감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좀 판매량, 특히 LG전자가 많이 공급하고 있는 GM의 판매량을 좀 더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장 쪽에서 돈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한다면 이런 모멘텀 하나 가지고 그동안은 버텨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일지라도 좀 변동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격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밸류도 좀 보면서 수급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이 15거래일째 지금 팔고 있고 외국인도 거의 사는 날이 드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파니까 당연히 뭐 주가는 자명하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VS의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버텼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전 쪽에서 마진율도 비교적 잘 나왔고 굉장히 이제 성장도 이뤄왔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금리 올라가고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샀다고 해서 그 금방 꺾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약간은 불안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PR은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LG전자는 가격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쪽 PR은. 근데 이제 PBR 쪽은 보시면 다시 네. 연 저점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PR도 지금 뭐 저 네이버의 저 차트가 어떤 계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PR 관점에서도 제가 보기엔 거의 저점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고 PB 관점에서 역대 저점 수준은 아니나 역대 저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은 주가가 일정 부분 흡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더 부정적으로 볼 거냐는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12만원, 13만원 정도의 연중 시고가 부근에서는 우리가 약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야 했지만 이미 주가가 이것을 반영하면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래 룸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3분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려만큼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LG전자는 뭐 지금부터는 조정 시 분할 매수의 관점, 다만 목표가는 6월 5일에 제시했던 14만 원에서 조금 낮춰서 일단 12만 원 정도로 BPS보다 조금 낮거나 BPS 정도 수준에 준하는 BPS 한 PBR 한 배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그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은 더 합리적인 그런 주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김 의원님 얘기 듣고 앞에서 LG전자 어쩌지 어쩌지 했는데 또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좀 악재가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추세라면 또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목표가 대비해서는 좀 낮게 잡아주셨으니까요. LG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잘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S로 곧장 가볼게요. 다음 잠금해제 종목은 GS입니다. 바닥은 어디인가? 이 종목은 LG전자랑은 조금 사뭇 다른 게 LG전자가 7월경부터 더 급격하게 빠졌다면 GS는 7월경부터 해서 이제 고개를 확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은 지났다. 지났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전에 이제 SOE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SOE가 로직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전체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에 여전히 60, 70% 정도를 정제마진에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정제마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SOE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네. 추가적으로 뭐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물론 유가가 여기서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논란이 많겠지만 저는 유가의 핵심 포인트는 쉽게 안 빠진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 물량을 계속 조절하면서 어쨌든 안 빠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제 마진이 슬슬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이 남아도는 석유를 막 수출했다가 이제는 중국 경기가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수출 물량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석유 제품, 원유의 가격이 아니라 석유 제품의 가격도 안정을 찾으면서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보였던 만큼 저렇게 뭐 급격한 정제 마진의 강세가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7달러, 8달러 정도의 수준을 하반기까지 유지해 준다면 아마도 드라마틱한 이익의 반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은 조금 지나가고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안 빠지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다른 기대 요소도 잡아볼게요. 정제 마진 외 이제 다른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네, GS도 이제 CVC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VC가 투자해 놓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투자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것들에 대한 투자를 다 해놨거든요. 리테일, 스포츠, 막 EPS 엄청 많던데요, 뭐 엔터도 있고 뭐 네. 별거 다 있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뭐가 언젠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주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제 마진 빼고 두 번째로 실적이 높은 게 뭐냐? 바로 이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S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전력 생산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를 돌려서 전력을 이제 파는 거죠, 한국전력에.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전력 도매가가 SMP라고 하는데 S&P가 급격하게 꺾인 이유가 뭡니까? 한전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S&P의 상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해낸 원가보다도 낮게 한전에 넘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전력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전에 이제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S&P 가격 한계도 일정 부분 풀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눌렀던 어떤 압력을 좀 줄이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줄어든 매출액도 일정 부분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유가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겨울 시즌으로 가면서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S&P 상한선을 계속 닫아둔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문 닫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력 회사들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발전사, 발전자 회사들의 어떤 매출 하락도 일정 부분은 하반기에는 조금은 완만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S건설이 큰 사고를 쳐서 이미지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GS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하락 압력도 하반기로 가서 GS건설이 더 이상 뭐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은 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별로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가 조금씩 기대 요소들 찾아볼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GS, 저희가 그동안은 뭐 지주사 프리미엄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소들 조금씩 풀려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밸류가 얼마냐? PB 기준으로 0.24배,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을 전부 청산하면 지금 그 시가총액보다 무려 한 7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는 것처럼 PB는 뭐 역대 저점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네. PE 관점도 지금 실적이 올해 개선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 가격에서 작년만큼의 배당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 수익률도 7%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 시장이 정말 좋아서 주도주의주로 다시 한번 지수를 쭉 끌고 올라가는 장세라면 뭐 이런 종목은 여전히 할인율도 줄지 않을 거고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수의 상단이 여전히 제약되고 뭐 계속 순환매가 도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무슨 생각할까? 채권 쪽으로 일부 자산을 옮기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늘지 않을까? 물론 그 고배당만 준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겠죠.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저로 해서 배당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게도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강하게 돌지 않고 있지만 기관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를 GS는 아마 여기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GS도 서서히 주가가 고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회복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기록했던 PB 관점에서 보면 뭐 0.6배, 0.5배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너무 높게 보는 것 같고 한 0.3배에서 0.4배 정도만 우리가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주가보다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만 원 이상 정도는 충분히 이 올 하반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성장과 질주 초점이 아니고 회복의 초점을 맞춰도 5만 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지주사의 흐름 앞으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 종목들 전략과 또 눈여겨볼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